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이미술실입니다. 네,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7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보이는 재료 설명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물감은 오른쪽부터 할까요? 바이올렛, 스카이블루, 프루시안블루, 오렌지, 옐로우, 핑크, 화이트, 번트신화. 네, 그리고 셀 활성제는 프루시안 블루, 남색이죠. 네, 그리고 촬영용 수저, 요 귀 지압봉 사용합니다. 그리고 밀대 항상 사용하는 코팅지죠. 네, 그리고 캠퍼스 사이즈는 이거 좀 치워놔야 되겠네요. 잠깐 지워놓고 하겠습니다. 오늘은 물감은 보이는 대로 설명하고 나머지 또 경우에 따라서 보조 물감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캠퍼스 사이즈 여기 보이죠? 캠퍼스 사이즈는 4S 캠퍼스 24.2 곱하기 24.2cm 정사각형. 네, 오늘은 좀 재밌게 밑이를 꾸며봤습니다. 오늘의 주제가 개나리입니다. 개나리 꽃말의 달성. 그래서 개나리 꽃 모양의 느낌을 그려놨습니다. 재밌게 재활용 물감으로 그리고 레드로 그려놨습니다. 미리 준비를 해놨죠. 오늘은 재밌게. 네.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인사를 안 했네요. 여러분 사랑해요. 뽕뽕. 네,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 달성, 개나리꽃을 그리는 거죠. 한글로 달성이라고 써보겠습니다. 오늘은 너무 예뻐서 옐로우로 써보겠습니다. 한글로 먼저. 달성. 오늘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요. 여기다 쓸까요? 달성 예쁘게 써졌습니다. 그리고 진한 남색 프루시안 블루죠. 영어로 써보겠습니다. 아테논. 여기다 쓸까요? 길게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. 아트는, 네, 예쁘게 써진 것 같습니다. 네, 예쁘죠? 네, 다음은 이 모양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트로 하겠습니다. 화이트가 개나리 모양이에요. 개나리, 아이고.
네,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